오늘 말씀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 지금 누워 잠자는 사람 누구죠? 야곱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 장소는 어디죠?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해가 질 때 잠을 잤다. 이거는 뭐 노숙이죠. 길에서 잠자는 건데요. 노숙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캠핑? 그런 거 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여기 노숙했을 때 그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일단은 해지면은 겁나죠. 해지면은 집에 가야 되고요. 애들은 그냥 울어요. 해지면 막 울어요. 잘 놀다가도.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 여기 해가 졌다는 얘기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불확실, 또 굉장히 두려움 속으로 갔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광야에서 보면 짐승들 울음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 겉옷이 이불이죠. 그리고 베개는 돌로 베개 삼고, 그게 전부 답니다. 정상적이면 이거 잠 못 자죠.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그냥 겉옷 뒤집어 쓰고 자는 건데 얼마나 불편하고 고달플까.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야곱은 좋은 일로 가는 게 아니죠. 형님 에서의 장자권하고 축복권을 뺏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죽이겠다 하니까 형님 무서워서 지금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겁겠죠. 그러니까는 집에서 도망가는 그런 마음이니까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데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숨을 거 아닙니까? 외삼촌 집이 하란인데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외삼촌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래가 굉장히 불안해.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이 하룻밤 노숙했을 때 심정이고 그 경험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들 얘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천국 가긴 가는데, 그런데 굉장히 고달프게 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에게 환난이 많을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다 부자는 아닙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다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병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다 그냥 뭐 걱정 없는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 사람은 걱정이 더 많아. 굉장히 걱정도 많고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다는 얘기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차이점이 있다면 그냥 그 뭐 때문에 오늘 길바닥에서 자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을 다 이루고 간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 이제 여기 순례자거든요. 사실은 노숙자하고 순례자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순례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숙자 중에도요, 인생 포기해가지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은 진짜 노숙자예요. 그런데 여행하다가 오늘 그 뭐 호텔 갈 수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길거리에서 잠깐 하룻밤 새고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그런 불량한 노숙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종류에 속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때로는 노숙자와 같은 고달픔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편한 길만 찾거나 혹은 굉장히 화려한 것만 찾거나 혹은 먹자 마시자 즐기자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길 가는 노숙자가 거기서 막 파티하고 잔치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좀 오늘 힘들더라도 내일은 빨리 가야 되잖아, 자기 길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은 나타나는 증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안 생기는 병이 생겨 일단에. 뭐 안경도 쓰게 되고 하여튼간에 뭐 병원 안 갈 일도 가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제 그 나이 들었다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병치레가 많구나, 그런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거는 사진 찍어보면 알지. 사진 찍어서 딱 보면은 자기가 섰을 때 거울에 보면은 봐줄만 하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사진이랑 비교해보면 딴 사람이 돼 있다고. 예, 그래서 늙었는가 안 늙었는가 알려면은 사진을 보셔야 돼. 그래서 사진을 봐서 지금 하고 나하고 다르면은 내가 많이 늙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늙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게 있냐면 이사하는 거 싫어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이사하는 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재미삼아 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해도 그만이고 2년에 한 번 해도 그만이고. 저도 막 처음에 이사하고 할 때 옛날에는 그 포장이사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짐을 꾸려야 되는데 살림살이는 별로 없는데 책들이 좀 있잖아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 살라고 그러면은 가게 가가지고 그 상자 있죠. 박스 얻어오는 게 일이었어. 동네 다니면서. 그래가지고는 책을 넣어가지고 이제 책 박스에다 해가지고 이제 이사하게 되네. 그거 다 그냥 다 힘써가지고 다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 굉장히 힘든 일인데 지금 하라고 그러면 못하죠. 그런데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예, 어떨 때 보면 책 사다 보면은 막 밤도 새요, 그죠? 준비 안 하면은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그래도 막 박스에다가 막 책 다 집어넣고 막 하고 보면은 막 밤이 새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별로 모르고 살았다니까. 근데 나이 들고 나면 어떻습니까? 나이 들고 나면은 이사하는 게 굉장히 큰일처럼 여겨지고요. 적응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연세 많으신 노인들 중에는 고향 떠나실래요? 편한데 아파트 들어가 사시죠? 그러면 아이고 나 여기 죽어도 여기 살지 안 간다 이런다고. 그러니까는 그 한편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떠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야 됩니다. 고생스럽기도 하고 떠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잠자지만은 그 내일은 떠난다.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울 때 그 사람은 단련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편하게 살라 하고 여기다 집을 질라 하고 그리고 좀 어디 가라 그러면은 뭐 나는 죽어도 나는 이사 못한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 순례자로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불편함이 있거나 혹은 또 우리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좀 막연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여기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정말 때로는 노숙자처럼 살지만은 내일 해가 뜨면 또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움직일 수 있고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여행하는 사람 정말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마음가짐 그런 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인데요 12절 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각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야곱이 이제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지금 여기 자기 집이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서 이제 외삼촌 집 하란까지는 엄청나게 멀고 먼 날이 걸립니다. 그래서 베델광야에 왔는데 베델광야에 왔을 때가 한 85km 정도. 그러면 한 3일 동안 열심히 걸어가면 여기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한 3일 되면 그야말로 피곤해요. 오늘 하루도 피곤하지만 그 다음날은 이제 막 견디잖아요. 이틀 정도는. 근데 한 3일 되면 진짜 피곤하면 몸을 못 가놉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광야 와가지고 잠을 잤을 때는 돌베개 하더라도 단잠을 잔 것 같아. 너무 피곤하니까 골아 떨어졌잖아요. 그랬는데 살짝 꿈을 꿨어. 꿈을 꿨어요. 근데 우리가 하룻밤을 자면서도 꿈을 여러 번 꾸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날 뿐이죠. 그죠? 근데 특별한 꿈을 꾸거나 굉장히 좋은 꿈을 꾸거나 굉장히 나쁜 꿈을 꾸게 되면 자다 깨요. 자, 야곱이 꿈을 꾸고 깼어. 꿈에 본적 그랬다고. 꿈에 본적. 여기 꿈에 본적이라는 얘기는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야곱을 자극했던 그런 꿈이에요. 놀란 거예요. 뭘 봤을까요, 꿈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봤어요. 사닥다리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어디예요? 지금 우리 아파트 이사할 때 이렇게 고층에 올라가는 사닥다리 있잖아요. 이사 나르는 그 사닥다리 있잖아요. 그런 거 한 15층 갑니까? 한 20층도 가요? 30층은 가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막 이렇게 위험천만이잖아요. 막 한 15층 이렇게 막 고가사다리 올려놓고 이삿짐 막 하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잖아. 하여튼 별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예? 그런데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커. 뭐냐면 땅하고 하늘하고를 연결했으니까. 근데 그 사다리가 제대로 서 있겠어, 안 서 있겠어요? 원래는 서 있을 수가 없죠. 사다리가 걸치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 거기 서 있어 하니까 사닥다리가 서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자,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사닥다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못 보던 걸 봤죠. 지금 야곱이 꿈속에서 다른 세계로 간 거예요. 자, 여기 현실 세계는 뭐였어요? 현실 세계는 형님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피곤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외삼촌 집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얼마나 먼지도 모르고 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 그게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 세계야. 근데 꿈속에서 본 세계는 뭐예요? 하늘 세계, 하늘 세계. 현실에서는 아무도 없어. 자기가 부모 품도 떠났고 형님하고는 원수 져서 도망가고 지금 자기가 혼자 여행을 하는데 노숙을 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립, 그 다음에 외로움, 적막함. 그거가 다 지금 야곱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꿈에서 경험한 건 뭐냐면 천사들 본 거예요. 살아본 게 아니라 천사들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 도망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순한 노숙자면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인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하고 생각하면 노숙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노숙자가 돼서 나그네 길을 가는 순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축복은 뭐냐면 임재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게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돼. 교회를 오는데요. 교회 왔다가 성전의 뜰만 밟고 가면 은혜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혹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내가 힘든 순간마다 그때 만난 하나님 때문에 일평생에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 와서도 졸고 가는 거야. 나가서는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하나님 어디 몰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 광야의 노숙자밖에는 안 되는 거지. 꿈속에 만났던 그 하늘나라가 사닥다리로 연결돼가지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가서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못 본 사람이지. 그 두 종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라도 경험하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면요 수면제를 살 수는 있어요. 수면제를 살 수는 있지만 단잠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약 먹어도 잠 못 잡니다. 그 약 먹고 자는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겉모양만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별로 효력이 없어. 깊이 있는 것까지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내면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맛보는 것이 우리 순례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캠핑이 요즘에 그 굉장히 유행한다 하잖아요. 캠핑이 유행하는데 천막 치고 자는 거예요. 하루 나가서 천막 치고 자는 거예요. 캠핑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까? 근데 왜 그렇게 좋냐 제가 연구를 안 해봤어요. 근데 호텔 가는 게 재미없어가지고 거길 간다고. 뭐 저는 설악산 밖에는 가본 데가 없으니까요. 많이 못 가니까 설악산을 가면 거기 설악 파크 호텔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자주 가는데 네.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이쪽 설악 보이는 쪽으로 방을 얻어서 대부분이 거긴가? 설악 다 보이는 데인가? 여기 창문 딱 열면은 설악산이 딱 보이잖아요. 근거리로 그죠? 거기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보다 더 가까운 데는 어디냐면 그 매표소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거기 설악 관광호텔인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그 오래된 네, 오래된 게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그 설악산 안에 들어가 있지. 보는 게 아니라 그죠? 거기도 안 가봤죠?
저는 거기 가서 잘 뻔했는데 안 잤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한번 거기 자러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뭐 옆방에 있는 사람 떠드는데요 방음이 안 되는가 봐. 그 정신없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는 캠핑은 안 되잖아요. 근데 캠핑하는 곳으로 딱 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천막 치면은 제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재미로 한다잖아요. 그 재미로. 그러니까는 막 국립공원이든 뭐든 간에요. 제일 가까이서 그야말로 자연을 접하려 하면은 천막 치는 거가 제일 멀리 갈 수 있고요. 제일 깊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소리, 새소리 다 들린다고. 근데 호텔방에 앉아 있으면요. 그냥 벽지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거는 몰라. 그리고 천막 치면은 왜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가까워지는 게 있다죠. 중고등부 제가 맡았을 때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숙소가 모자라면 예를 들면 천막을 치라 하거든요. 텐트를 천막이라고 텐트를 치라 하잖아요. 청평을 많이 갔어요. 청평. 청평 그 호수 있잖아요. 청평댐. 청평호. 거기 가면은 이제 방갈로가 있고 해서 갔는데 이제 방이 모자라니까 남자애들은 텐트를 치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텐트 치라 그러면요. 예. 근데 그거 왜 좋아할까? 목이 물려가지고요. 막 다 뻘겋게 일어났는데도요. 그 다음날 되면은. 근데도 보면은 애들이 그냥 재밌어가지고요. 텐트 속에 남자애들 집어넣으면 잠 안 자. 밤새도록 놀고 떠든다. 방속에 방에 들어가라도 그런 애들인데 텐트 속에 들어가면 다 하잖아. 그러니까는 굉장히 가까운가 봐. 우리 집에서 이렇게 아파트 생활하게 되면 옛날보다는 가깝게 지내죠. 옛날에는 사랑채가 멀리 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야 이렇게 불러야지 마당 끝에서 대답하고 오잖아. 근데 지금 뭐예요? 사실 아파트 굉장히 불편한 데입니다. 그죠? 근데 막 방이 선하게 되면은 가깝잖아. 근데 텐트 치면 더 가까워요. 텐트가 몇 평이 됩니까, 그게? 예? 그 요만한 데 들어가가지고 막 둘도 자고 셋도 자고 하잖아. 끼어가지고 세호장도 자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온갖 얘기 다 조잘거리고요. 그래서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뭐냐면, 그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한 집에 살더라도 다투고 그러면은 마음이 싸늘해요. 그런데 서로 간에 화목하게 되면 진짜 가까워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간에 화목하게 되면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상하면은 남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룻밤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주시는 은총이 뭐냐 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나머지 없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그 임재가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꿈에도 사닥다리가 탁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것만 보고서 야곱이 은혜를 받은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것이 우리 속에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때 비록 이 광야에서 노숙하는 하룻밤이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에서 파선했죠. 배가 파선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안 죽고 배에 탄 사람 다 안 죽는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너가 재판을 받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그런 경험했어요. 전도하다가 잡혀가서 매 맞고 붙들렸는데 그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그날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죠, 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묶인 것이 다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내가 너하고 말하고 싶고 네가 나한테 말해라 그러면 너하고 좀 의사소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비밀을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은 정말 힘듭니다. 야곱이 지금 집에서 이렇게 굉장히 그 애지중지하다가 형님하고 다퉈가지고는 도망가게 됐을 때 혼자밖에 없잖아. 그때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거를 모르면 깊은 데로 안 가게 되면 너무나 너무나 노숙하는 생활은요 고달프고 힘든 생활이에요. 제가 안면도 가서 그 차 빠져가지고 고생한 적이 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고생스러웠지만은 한 3박 4일 하면서 진짜 고생스러웠던 게 뭔가 하면 그때가 아마 8월이 아니었을 거예요. 청년부 수련회니까 청년부 수련 좀 빨리 가거든요. 7월달 같은데 장마철에 간 것 같아. 그때 그러니까 이제 밭에서 세우는 차가 이제 빠졌잖아요. 이제 물러가지고 땅이. 그랬는데 그 교회를 빌려서 갔거든요. 시골 교회를. 근데 시골 교회 빌려서 갔는데 청년들은 막 이렇게 그 예배당 안에 가서 막 의자에서 자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근데 이제 자매들은 뭐 방 하나 줬겠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방을 하나 준 것 같아 제 기억에. 그래서 가서 자라고 그래서 방에 가서 잤는데 잠을 못 자는 거지. 왜냐하면 그 습기 있잖아요. 습기 바닷가에 몰려오는 습기 있잖아요. 예? 습한 거 있잖아. 그게 장마철이니까 더 했던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있으면은 뭐지 그거 이렇게 몸에 막 이렇게 막 지렁이 기어다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뭐가 붙어가지고 아 진짜 못 자겠더라고. 근데 그 소금기 있는 바다 습기는 더한 것 같더라고. 굉장히 습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이런 세계가 끊어지게 되면요 진짜 짜증스럽고 힘든 일만 나타나. 이제 그런 중에도 뭐 수련회 갔으면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런 시간이 신령한 시간들이 그 나가서 생활하는 뭐 3박 4일 동안의 불편함이나 이런 거를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있어야 돼요. 은혜. 예? 은혜가 있어야지 오늘 이렇게 하룻밤 천막 치고 장막 텐트 치고 자는 생활도 만족스럽고요 편안한 겁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교회 올 때도 은혜가 있으면은 교회가 편안하고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 되면 가시방석이요. 교회도 그래. 예배 드리는 자리도 그래.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해. 은혜가 있으면 예배가 달아. 정말 하나님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건 뭐냐면 네, 비록 내가 노숙하는 생활을 하더라도 천국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편하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거, 나 혼자서 고생하는 그런 고립무원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 교제가 허락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혼의 교통,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네요. 자, 세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그날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뭔가 하니 지금 그 야곱은 도망가는 신세잖아요. 도망가는 신세니까 만약에 가져갔다면 뭘 가져갔을까요? 보따리 하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통장에도 입금해가지고 막 보내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도망가는 신세인데 자 가져간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노동을 하고서 이제 붙어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뭐를 약속하셨는가? 복을 확인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인데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인데 야곱 너에게도 그 복을 내가 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뭔가 하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한테, 너와 너의 자손들한테 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꿈에서 이 말도 들었는데 지금 꿈꾸고 나서 야곱이 충격받아가지고 뻘떡 깼잖아요. 그래 일어나서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누워있는 땅이 얼마입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땅은 한 평도 안 되겠지. 그죠? 그런데 네가 누워있는 땅 전부 다를, 가나안 땅 전부 다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야곱은 얼마나 부자가 된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이 보따리 하나 들고 가는데 자기 전재산이 얼마입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다, 네가 여기다 등 붙였던 땅 요것만 아니라 여기 가나안 땅 전부 다를 너한테 준다 해서, 그러니까 충격 안 받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이런 복을 받아도 되는가? 야곱이 그 생각했죠. 자,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된다 했거든요. 동서남북으로 탁 터지고 퍼져나갈 거다. 야곱은 이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죠. 형님하고 장자권 축복권 가지고 다투다가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결혼도 안 했고 홀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처럼이라 하는 얘기는 하늘의 별처럼 그 얘기 같은 얘기인데, 수많은 자손들을 주는데 그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가지고는 강대한 나라를 이룰 거라. 그럼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놀랬죠. 내가 자손들이 번창해가지고 큰 그런 나라를 이룬다고.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세 번째 복이 뭐냐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지금 도망가는 신세인데 그 외삼촌 집에 갔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자기의 그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해가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이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꿈에 본즉 그게 맞죠. 꿈을 꿨는데 시시한 꿈이면 계속 잠만 자지 안 깬다니까. 그런데 이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티끌처럼 번성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하고, 그것이 천사들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통해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니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을 주신다기 때문에 야곱이 꿈을 꿨는데 깨나는 거죠. 깨어나서 딱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살겠다. 그리고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나는 부자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신 그 모든 복락이 확실히 내 것이 돼가지고 내 장래는 소망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야곱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눈 떴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눈 떴더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다는 거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우리를 예수 믿게 하더니 너는 죄가 없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바꿔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망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우리 이름이 옮겨졌어.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했어 지금. 그러더니 우리의 마지막에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도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가를 알고 좀 깨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신다면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다니 고맙다. 그런데 몸이 다시 살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셨잖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 주셔가지고 찬송케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세계가 우리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도망가는 노숙자가 아니라 그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고 얼마나 부유한 것을 주셨는가에 관해서 너무너무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하다 보면 잠깐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3일길을 걸어갔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가지고는 돌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야곱아 너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거나 너는 그렇게 도망다니는 사람이거나 너는 그렇게 피곤해 찌든 사람만이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신령한 언약의 복이, 기름진 복이 너에게도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날 밤에 잠자는 야곱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식이 죽고 자기 재산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너는 숨긴 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막 욕하고 수군거리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마지막에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견뎠더니 갑절의 복을 주셔가지고요. 자식, 자녀들도 되찾고 물질도 되찾고 명예도 되찾고 신앙도 되찾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복까지 욥이 누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천국 가는 길에 새롭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힘들어서 못 가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받은 복은 이거는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는 아직도 정말 메인 요리는 아직도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오게 될 때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되고 우리는 고생스럽지만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산에 올라가기 싫어하시는 분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갔다 내려오면 똑같은데 뭐 하러 가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아 이건 뭐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교회 왔다 갔다 안 가나 뭐 다 똑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힘 빠지는 일이죠. 여러분 한 번 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우리 그릇에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욕심이 있어야 돼. 벙어리 돼가지고요 막 입 다물고 뚱 안에 있으면요 국물도 없어. 그래서 자녀들 중에도 와서 좀 시끄럽게 하고요 와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자녀들이 그래도 부모들한테 많이 얻어간다니까. 그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진 것도 없어가지고 뭐 가진 것도 없는 분이 뭘 우리를 오라가라 하나 이런 마음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번 만나면 복이 한 번도 오는 거고 두 번 만나면 복이 두 번도 오는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된 미래를 예비하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좀 힘들지만은 또 걸어가게 되고 힘있게 나가는 그런 미래의 새로운 출발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롭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복에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피곤에 찌들어서 자고 있는데 흔들어 깨워가지고 복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정말 만나고 있는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정말 우리는 잠자고 있잖아요. 꿈을 꾸고 있잖아. 그런데 그 꿈에서 깨어나서요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미래의 복락이 많은가에 대해서 지금 이 야곱이 도망가는데 도망가서 내가 뭐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하루 가면 힘 빠지고요 이틀 가면 힘 빠지고요 3일 가면 힘 빠지고 나중에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나에게 복락의 집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힘들지만은 눈 뜨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가는 거지. 그것이 우리를 견인해 가야 되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천국이 하루 더 가까워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가지고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데 우리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 두 배의 열심을 내고 세 배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해만 뜨면은 이 텐트 접어가지고 천막 접어가지고는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열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여기가 좋은 게 아니라 내일이 더 좋은 거고요. 내일이 좋은 게 아니라요. 그 다음 내일이 더 좋은 겁니다. 아멘. 이번 수요일 날 기도원 간다 했는데 뭐 가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안 가시는 분도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그런 영적인 욕심 가지셔야 돼요.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야곱이 그날 꿈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객지 생활에 대해서요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임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잘못하면 노숙자입니다. 인생 포기하는 노숙자는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노숙자가 아니라 순례자고요.
내가 돈을 많이 가져가고 세상에 뭐를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누리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락이 있는데, 약속하신 복락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견인해 나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그 동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걸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20년 동안의 객지 생활, 사실 그게 처가살이가 되거든요.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했기 때문에 처가살이가 되는데, 그 혹독하고 고달픈 이 미래를 다 감당해내는 것이 뭐냐면 이 베델 광야에서 꿈속에 만났던 언약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야곱이 20년의 생활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형님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로 팔리면서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도 가고 하는 그런 혹독한 것이 있었지만은, 열한 별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고 해와 달도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요셉이 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요셉은 그 고달픈 것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 꿈이라도 내가 하나님 뵙고, 십자가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네가 무엇을 더 너에게 아끼겠는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내가 너를 돕고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축복의 세계, 여기에 대한 기대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피곤을 모르고 또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만나주셔가지고 너 일어나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앞에 미래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꿈을 꾸고 그 말씀 붙들고 그 축복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